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엄마 아빠 목소리로 꿀잠 재우는 하루 5분 굿나잇 스토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고요. 이 책은 정홍이라는 작가님이 쓰셨는데 하루 5분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본인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이 책을 발간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마다 그 아이의 감정이나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서 계속 이 동화를 집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밤에 잠을 잘 때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면 잠이 더 잘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꼬마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장이 부부가 살았어. 구두장이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돈도 안 받고 신발을 고쳐줬단다. 그러다 보니 구두장이 부부도 점점 가난해졌어. 구두를 만들려면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가죽이 딱 한 장밖에 안 남았지 뭐야. 휴, 마지막 구두는 내일 아침에 만들어야지. 다음날 아침, 구두장이가 일을 시작하려는데, 아니, 저게 뭐지?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놨네? 탁자 위에 반짝반짝 아주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지 뭐야? 누가 만들었는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손님이 들어왔어. 손님은 구두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돈을 듬뿍 내고 사갔단다. 아, 잘 됐다. 이 돈이면 가죽 두 장을 살 수 있겠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탁자 위에 새 구두가 또 놓여 있었어. 이번엔 두 켤레야. 그 다음날 아침엔 네 켤레. 또 다음날은 8켤레. 구두장이가 가죽을 사놓기만 하면 어김없이 새 구두가 생기는 바람에 가게 안은 구두가 한가득이야. 여보,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궁금해요. 누가 이렇게 구두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구두장이 부부는 몰래 엿보기로 했어. 한밤중에 구두방 탁자 위로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이 폴짝폴짝 뛰어 올라왔어. 요정들은 작고 귀여운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단다. 가죽을 잘라요. 쓱싹쓱싹. 망치로 두드려요. 쿵쾅쿵쾅. 바늘로 꿰매요. 쏙쏙쏙쏙.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어느새 탁자 위에 구두가 가득 쌓였어. 꼬마 요정들은 구두를 가지런히 해놓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단다. 다음 날 구두장이 부부는 작고 앙증맞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 고마운 꼬마 요정들을 위해 옷과 신발을 선물하기로 한 거야. 그날 밤 꼬마 요정들은 구두장이 부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어. 그러고는 날이 밝기 전에 다들 구두방을 떠났단다. 꼬마 요정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도깨비는 제주도 참 좋아. 어느 섬마을에 고기잡이 소년이 살았어. 소년은 날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단다. 그런데 하루는 그물에 이상한 호리병이 걸렸지 뭐야.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소년은 궁금해서 호리병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 그랬더니 펑! 호리병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뿔 달린 도깨비가 나타났지 뭐야. 크크크크크크. 도깨비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들었어. 금방이라도 소년을 잡아먹을 것처럼 말이야.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 너무 놀라서 기절했을까? 아니면 겁에 질려 울기만 할까? 둘 다 아니야. 소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말했단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넌 제주도 참 좋구나. 도깨비는 멈칫하며 되물었어. 제주가 좋다고? 무슨 제주? 아니, 어떻게 이 작은 호리병에 들어갈 수 있지? 정말 대단한 제주야. 도깨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헤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야, 정말로 대단해. 한 번만 더 보여줄래? 그야 어렵지 않지. 도깨비는 다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로 변하더니 호리병 속으로 쏙 들어갔어. 이때다. 소년은 재빨리 호리병 뚜껑을 꾹꾹 닫아버렸어. 도깨비야, 도깨비야. 제주 좋은 도깨비야. 이제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렴. 소년은 호리병을 바닷속으로 힘껏 던져버렸단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어. 자식을 얻지 못해서 식구라고는 달랑 할머니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둘만 사니까 오손도손 사이가 참 좋았겠지? 아니야, 아니야. 사실은 정반대야.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였대.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나무 요정이 쏙 튀어나왔지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무꾼 할아버지, 제발 이 나무는
베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무 요정은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어. 소원을 들어준다고? 세 가지씩이나? 네, 정말이에요. 언제든지 소원 세 가지만 말해보세요. 당장 이루어질 거예요. 가만 있자. 어떤 소원이 좋을꼬?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참 많았어. 하지만 세 가지 소원을 막 함부로 쓸 순 없잖아.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랑 궁리하기 시작했어. 어떤 소원이 좋을까 하고 말이야. 그 많은 소원들 중에 딱 세 가지만 고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할아버지는 밤늦도록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 아이고 배야, 배가 출출하네. 따끈따끈한 소세지가 생각나는구먼. 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머리 위로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지지 뭐야. 할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 어떻게 어떻게 소원이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런 바보 영감. 소세지가 좋으면 아예 코에 붙이고 다니시구려. 할머니가 뺑 소리를 지르자마자 어떻게 됐게. 글쎄, 소세지가 슝 날아가서 할아버지 코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네. 오이쿠,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소세지를 떼려고 막 잡아당겼어. 하지만 앞만 세게 당겨도 떨어져야 말이지. 그렇게 한참 바둥거리다가 할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빌었어. 제발 이놈의 소세지 좀 떼어주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소세지가 코에서 뚝 떨어지더니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어. 아이고 아이고, 소원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써버리다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단다. 아 따가워. 아 추워. 쌩쌩 눈보라치는 겨울밤이야. 어찌나 추운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 뭐야. 고슴도치 형제도 숲 오두막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으 추워라. 형, 이리 좀 와. 너무 머니까 더 춥잖아. 동생이 와들와들 떨면서 말했어. 그래, 그래. 둘이 꼭 껴안고 있으면 좀 따뜻해지겠지? 형은 동생한테 점점 다가갔단다. 동생도 형 쪽으로 점점 다가갔어. 그러고는 서로 꼭 껴안았는데 아따고, 왜 찔러? 동생이 빽 소리를 질렀어. 아따고, 내가 먼저 찔렀잖아. 형도 빽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어.
너무 꼭 껴안다가 뾰족한 가시에 확 찔린 거야. 저리가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 고슴도치 형제는 다시 저만치 떨어져 앉기로 했어. 휘잉 휘잉 눈보라는 점점 더 세지고 집은 점점 더 추워졌단다. 고슴도치 형제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슬금슬금 가까워졌어. 너무 추워서 가시에 찔린 것도 다 까먹은 모양이야. 그러다가 또 아따고 또 찔렸잖아. 아, 왜 자꾸 찔러? 저리 가, 저리 가. 형제는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어. 추우면 가까이 다가가고 찔리면 다시 멀어지고 고슴도치 형제는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했단다. 형,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 그래, 근데 또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 고슴도치 형제는 다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단다. 너무 멀지 않게 조심조심, 너무 가깝지 않게 조심조심. 누렁이랑 검둥이랑 옛날 옛날 조선시대 때 이야기야. 그때는 정승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어. 오랫동안 참 많은 정승들이 임금님 곁에서 나라 일을 했단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정승이 바로 황희 정승이야.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거든. 하루는 황희 정승이 어느 마을에 잠시 들렀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살펴보려고 말이야. 아이고, 한참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나무 그늘에 잠깐 앉았다 갈까? 황희 정승은 시원한 그늘에 앉아 바람을 쐬기로 했어. 그런데 저 앞에 밭일하고 있는 농부가 보이는 거야. 농부는 소 두 마리를 데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 한 마리는 누렁이, 또 한 마리는 검둥이. 둘 다 아주 튼튼해 보였어. 황희 정승은 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농부에게 물었어.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살짝 당황스러워 하더니 황희 정승에게 귓속말로 소근소근 말했어. 사실은 누렁이가 힘도 세고 일도 잘하지요. 황희 정승은 웃으면서 농부에게 되물었어. 그렇군요. 헌데 그걸 왜 귓속말로 하십니까? 여기 우리 둘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농부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 우리 말고 저기 소 두 마리가 있잖아요. 누렁이, 검둥이. 그런데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제야 황희정승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 어이쿠, 내 생각이 짧았군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황희정승은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대. 누구 힘이 더 셀까? 해와 바람, 둘 중에 누구 힘이 더 셀까? 해는 쨍쨍, 온 세상을 뜨겁고 환하게 비출 수 있고, 바람은 휑휑, 뭐든지 멀리멀리 날려보낼 수 있잖아. 정말 누가 더 힘이 센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해와 바람이 힘을 겨뤄보기로 했어. 바람아, 누구 힘이 더 센지 시합을 해보자. 좋아, 좋아. 그런데 무슨 시합을 하지? 그때 마침 저 아래 산길에 웬 나그네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성미급한 바람이 먼저 볼에 잔뜩 힘을 주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나그네를 향해 있는 힘껏 입김을 불었단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불지? 나그네는 깜짝 놀라서 옷을 꽁꽁 여미고 몸을 잔뜩 웅크렸어. 바람은 화가 나서 점점 더 세게 몰아쳤단다.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단단히 여몄지. 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걸? 바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뒤로 물러섰어. 자, 이제 내 차례야. 해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나그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 처음엔 따뜻하고 부드럽게 쨍쨍, 조금씩 뜨겁게 쨍쨍, 점점 더 뜨겁게 쨍쨍. 아이고 더워라. 거참 날씨가 왜 이리 변덕스럽지? 나그네는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기 시작했단다. 그래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잖아. 아이고 못 참겠다. 나그네는 옷을 홀라당 벗어 던지고 냇물에 풍덩 뛰어들었단다. 해와 바람의 시합은 이렇게 끝이 난 거야. 나귀를 어떻게 데려가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어.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장에 가는 중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킥킥 웃으면서 막 수군대는 거야. 저 바보들, 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냉큼 나귀 등에 태웠어. 그렇게 또 길을 갔는데 이번엔 웬 노인이 혀를 차는 거야.
쯧쯧.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그래서 이번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나귀 등에 올랐어. 그렇게 밭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엔 아낙네들이 수군대잖아.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저 혼자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네. 무슨 아버지가 저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까지 나귀 등에 태웠어. 둘이서 나귀를 타고 한참 가는데 웬 농부가 소리치는 거야. 예끼,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나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둘이 다 타고 가다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 등에서 냉큼 내려왔어. 아버지, 이젠 어떡하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다, 도대체 나귀를 어떻게 데려가란 건지 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 나귀를 메고 가자꾸나. 아버지와 아들은 나뭇가지에 나귀 다리를 꽁꽁 묶었어. 그러고는 낑낑 어깨에 메고 길을 갔단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시장에 도착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거야. 아, 저 바보들 좀 봐. 멀쩡한 나귀를 메고 다니네. 웃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나귀가 깜짝 놀라 마구 발버둥 쳤어. 그 바람에 밧줄이 끊어지고 나귀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단다. 가장 무거운 짐. 어느 날 부잣집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됐어. 갈 길이 아주 멀다 보니 짐 보따리도 엄청 많겠지? 그래서 주인은 마을에 사는 짐꾼들을 죄다 불렀단다. 각자 알아서 하나씩 짐을 짊어지게나. 말이 끝나자마자 짐꾼들은 재빨리 짐을 살펴보기 시작했어. 조금이라도 작고 가벼운 짐을 고르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이솝이라는 이상한 짐꾼이 하나 있었어. 다들 가벼운 짐을 차지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제일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겠어? 이솝, 저 친구 정말 바보 아니야? 허허, 이 많은 짐들 중에 하필이면 제일 무거운 짐을 고르다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세. 다들 손가락질을 해가며 놀려댔지만 이솝은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걸을 뿐이야. 하루, 이틀, 사흘. 길은 끝없이 이어졌어. 짐꾼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단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 제일 무거운 짐을 진 이솝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솝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야. 다른 짐꾼들은 여전히 낑낑거리며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솝은 콧노래까지 부르잖아.
여보게 이소, 자넨 짐이 무겁지도 않나? 그러자 이솝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사실 처음엔 정말 무거웠죠. 하지만 제가 짊어진 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짐이랍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짐이라고? 대체 어떤 짐인가? 제가 짊어진 짐은 바로 음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짐도 점점 줄어든답니다. 짐꾼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 그렇구나. 맞다, 맞아. 우린 왜 그걸 몰랐을까? 짐꾼들은 그제야 알게 된 거야. 이솝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거위와 나그네. 길 가던 나그네가 어느 부잣집 마당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마당 한가운데는 꼬마 녀석이 혼자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구슬이 아닌 것 같아. 가만 보자. 저게 뭘까? 나그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가 깜짝 놀랐단다. 세상에, 저건 진주잖아. 부잣집 아들이 귀한 진주를 구슬처럼 갖고 노는 거야. 그때 거위 한 마리가 진주 하나를 날름 삼키고 말았어. 어? 어디 갔지? 뒤늦게 꼬마가 구슬을 찾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꼬마는 나그네를 힐끗 보더니 집으로 뽀르르 달려가서 어른들을 잔뜩 불러왔어. 이보쇼, 당신이 진주를 훔쳐갔소? 저런, 나그네가 꼼짝없이 도둑 취급을 받게 됐네. 진주를 훔치다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흠, 거짓말 마라. 여봐라, 이자를 꽁꽁 묶어 날이 밝거든 관아로 끌고 가라. 하인들이 밧줄로 나그네를 꽁꽁 묶어서 헛간에 가둬버렸어. 참 답답하지 않아? 거위가 진주를 삼켰다고 말하면 될 건데 왜 아무 말도 못할까? 다음 날 집주인이 나타났어. 나그네를 관아로 끌고 가려고 말이야. 그때 마침 거위가 똥을 찍찍 싸기 시작했어. 그제야 나그네는 손가락으로 거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단다. 여러분, 저 거위 똥을 잘 뒤져보세요. 하인 하나가 작대기로 거위 똥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거위 똥 속에서 반짝반짝 진주 한 알이 나타났지 뭐야. 사실은 어제 저 거위 녀석이 진주를 꿀꺽 삼켰답니다. 나그네의 말에 집주인은 혀를 차며 되물었소. 어참,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괜히 고생만 했잖소. 그러자 나그네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거위가 진주를 삼켰다고 말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여, 거위 배를 갈랐겠죠? 그렇죠.
죄 없는 거위가 죽는 것보다 내가 헛간에서 하룻밤 자는 게 훨씬 낫지요. 집 주인과 하인들은 그제야 나그네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단다. 열지마, 열지마. 아주 먼 옛날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어. 어느 날 헤파이토스라는 신이 열심히 흙을 빚기 시작했단다. 아름다운 여신들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기로 한 거야. 헤파이토스는 몇 날 며칠 정성을 다해 흙을 빚었어.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처음으로 한 여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판도라야. 여러 신들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보내왔단다. 어떤 신은 옷을 선물하고 어떤 신은 재치있는 말솜씨를 선물하고 또 어떤 신은 예쁜 미소를 선물했어. 선물을 받을 때마다 판도라는 점점 아름다워졌단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라는 신과 결혼하게 됐어. 결혼식 전날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 상자는 집안에 행복을 불러올 게다. 하지만 절대 열어봐서는 안 돼. 알았지? 예, 절대로 안 열어볼게요. 판도라는 상자를 집 안에서 꼭꼭 숨겨뒀어. 그 뒤로 판도라는 남편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냈단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상자가 궁금해지잖아. 도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왜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을까? 아, 너무너무 궁금해. 판도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딱 한 번만 열어보는 거야. 살짝 열었다가 금방 닫으면 되잖아. 판도라는 상자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그러고는 상자 뚜껑을 살짝 열었단다. 바로 그때였어. 갑자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막 빠져나오기 시작했어. 어떤 것들이 빠져나왔을까? 미움, 질투, 화, 슬픔, 병, 싸움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거야. 판도라는 깜짝 놀라서 뚜껑을 확 닫았어. 하지만 상자는 이미 텅 비어버렸지 뭐야. 아니 아니, 딱 남은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고? 상자 맨 밑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희망이란다. 친구의 기도.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뒤러라는 젊은이가 살았어. 뒤러는 친구와 함께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단다. 두 사람은 아주 가난했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어. 언젠가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는 꿈 말이야. 하지만 그림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물감도 사고 종이도 사야 하거든. 아, 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하나? 뒤로는 밤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었단다. 그런 어느 날 친구가 뒤로에게 말했어. 뒤로, 이러다간 우리 둘 다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너는 그 돈으로 도시에서 그림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너는 어떡하고?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 한 사람이 먼저 돕고 또 한 사람이 나중에 돕기로 말이야. 그 뒤로 친구는 온갖 힘든 일을 해가며 돈을 벌기 시작했단다. 뒤로는 친구가 보내오는 돈으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어. 하루빨리 성공해서 친구를 도우려면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어. 시간이 흘러 뒤로는 마침내 유명한 화가가 됐어. 자,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뒤로는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단다. 하지만 뒤로는 친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 친구의 손가락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엉망이 되어버렸거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손이 망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뒤로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단다. 그날 밤 뒤로는 친구가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 친구는 망가진 손을 꼭 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하느님, 부디 제 친구 뒤로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화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다가 뒤로는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어.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단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친구의 손을 꼭 그리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큰 감동을 얻고 있단다.